언니 위치가 아무리 오너여도 언니 스스로가 언니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뭔가를 운영을 하거나 움직이셔야지 그게 막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언니가 조금 밖으로 돌고 있어? 일은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도 맞으면 없지 않아 맞다 있는 것 아니면 같아. 아니다라고 네,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은 뭔가 터를 잡아놓고 언니가 거기서 주로 일을 원래는 했었는데 요즘엔 언니 위치가 그렇지 않다 보니 언니가 이제 해놓고 직원들 예를 들어서 해놓고 밖으로 언니가 조금 눈을 돌렸거든? 그래서 마음이 좀 떴어. 그래서 사실 언니가 움직이면 이제 거기가 좀 답답해요. 들어가면 언니 스스로가. 근데 나는 이 말이 나와. 언니가 다시 들어가서 마음 잡고 일을 해야 그 답답한 마음이 더 풀릴 건데 왜 언니 눈은 밖으로 돌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와. 왜 그래?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닌데, 사업이 일단 잘 돌아가니까 이제, 그냥 이게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두는 거야? 저는 이제 밖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미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언니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 더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빨리 실행을 해봐. 왜냐면 여기 있는 터가 지금은 안정화돼 보이는데 언니가 밖으로 돌잖아. 그럼 본 언니의 터가 뜰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언니가 뭐 예를 들어서 체인처럼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터를 놓고 할 계획이 있다면 그걸 추진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붕 뜨게 있지 말라는 거야. 우리 언니야는 내 터에서 내가 움직여야 금전이 더 많이 불어나는 사주를 갖고 있어서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은 언니가 거기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잘 돌아가고 직원들이 잘또 따라주고 여기를 안정화시켜서 이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여기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도 여긴 잘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활동하면서 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 한번 기획할 게 있으면 여기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빨리 실행을 해버리래. 해도 될 타이밍이래. 여기도 이제 막 뭔가 활성화돼가고 있지 않아요? 그쵸? 아직까지 윤곽이 100% 잡히진 않았지만 여기가 언니가 재밌기 시작을 했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재밌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운기가 내 운기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터에서 막 재밌어 여기서 돈이 벌리거든? 근데 딴데 가서 재밌잖아? 그럼 여기가 그냥 진짜 현타나죠. 그 기운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여기를 빨리 안주를 또 시켜놓고 언니가 왔다 갔다 둘다 재밌네. 나 너무 좋아. 라고 하면 한 번에 또세 가지가 또될 거야. 남들보다 빠르게. 근데 그 종목이 뭐야? 지금 하는 거는 두피 관련이라고 있는데, 두피 탈모 이런 관련을 하고 있는데, 미용 쪽으로. 미용 쪽으로? 그러면 나는 언니한테 금전의 기운 같은 경우에 나쁘지가 않아, 앞으로. 언니가 그리고 또 젊었을 때 노력도 많이 하셨나 봐. 욕심도 있어. 이왕 할 거면 내 걸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왕 배울 거면 완전한 내 걸로 만들어 내 스타일대로 뭔가를 바꿔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샘솟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언니는 그런 기질을 사업적으로 잘 풀어낸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언니 해외로 도피하듯이 사라져야 돼. 뭔가 일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셨으면 해외로 나가면서 내그 자유분방함에 막 이렇게 사셔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언니가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 사실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한테 지금 나쁘게 말할 거는 사실 없다. 오히려 반대로 남들은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니는 추진하셔도 돼요.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야. 언니한테 뭐 나쁜 게 있어야 내가 지금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할 건데 오히려 잘 되고 있는데 더 언니가 생각한 대로 안정성 있게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추진만 잘 하면 하면 돈잘벌 건데 정말 왜 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다른 거는 돼 있고 거기에 다른 걸또 추가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을 내가 지금 해도 된대.
잘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조금 남들과는 좀 다른 뭔가가 있나 봐. 그게 언니가 지금 현재 사람들 만나고 있는 게. 근데 얘가 지금 많이 활성화는 안 됐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활성화 될 일이 있대. 그래서 언니는 남들보다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처음 초반은 조금 더디겠지만 이게 활성화가 돼서 2, 3년만 지나고 나면 언니는 오히려 그때가 더 빛을 더 많이 볼 것 같아. 하지 말라 소리가 안 나와. 아, 왜 자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왜 자꾸 간만 봐요? 라는 생각이 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 그러고 그 이외에 뭐 탈잡을 건 없어. 근데 언니가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봐요. 물어봐. 제일 궁금했던 건 뭐 사업적인 게 제일 궁금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 어려워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친구도 오래 일하긴 했는데 지금 약간 떠 있어? 네, 마음 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왜 밖으로 자꾸 보고 있냐 처음에 얘기한 게 여기가 불안정하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언니가 밖으로 잠깐 돌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건데 언니 계획대로 여기도 잘 되면 차릴 거예요 라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둘 다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뜻이야. 왜 이 사람은요 언니가 여기가 조금 뜨뜨미지근하니까 저거를 간보고 저쪽으로 아예 앉으려나? 라고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야. 직원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낙동강 우리알 신세 되는 거잖아. 그럼 난 여기 이 직장이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아. 발전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안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칼에 뭐 이분이 정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 언니가 두 가지 다 양쪽으로 신경 쓰기 힘들겠지만 이 친구분도 한번 도단은 보셔야 돼. 한 번씩. 터에 언니가 한 번씩 들어가고 아예 이 친구한테 너무 맡기지 말라는 소리야. 그래야지만 터에서도 직원들을 잡고 이 기존에 있는 손님들도 땡겨와. 언니가 자꾸 밖으로 돌면 언니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금전의 기운이 자꾸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언니가 더 다른 걸 차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언니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언니 여기 신경 써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남한테 100% 맡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지 사장 앉혀놓듯이 해서 너 여기서 그냥 나 매출 많이 안 나와도 돼. 그냥 나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띄워주고 너 나머지 다 먹어 할지언정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안 돼. 왜? 언니로 생겨난 터이기 때문에 언니 운기대로 돌아가는 터야, 여기는 이미. 언니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랑 좀 다르구나. 맞아요. 그쵸? 네. 그거를 언니가 어쩔 수 없는 그 사주를 갖고 있어. 근데 희한하게 남들은 안정화 시켜놓고 밖으로 돌아도 잘 운정이 된다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이 있어. 근데 아니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내 몸주가 내가 대감이 돼서 내가 막 재밌어야지 막 사람들이 오고 내가 돈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지 막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하고 이런 집들도 있어. 근데 언니네가 그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고 이런 거라서 그런 거는 뭐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교육 하면서 제자 양성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도 내가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물건까지의 그 만드는 시간은 조금 걸릴 거지만 뭔가 내가 아는 거를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이거를 조금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 역할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잘 되고 나면 막 우리 샵만의 뭐 제품 만들어가지고 막 팔고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대중들한테 막 알려지고 이런 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또 뭐 의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야는 또다시 재혼을 하고 싶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언니가 살짝 이런 성향이 있거든. 언니가 아무래도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자를 내 옆에 두면 나도 모르게 이 남자가 약간 무시가 되는 그 기운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냥 나보다 아래인 것 같은 기운이 도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아직까지는 배우자 자리를 채워놓으면 그 기운이 발달이 돼서 남자가 오래 못 있어.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면 말리진 않지만 재혼을 생각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최하 5년 지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언니 여자의 그 기운이 센 거야. 그래서 남자가 기가 눌리는 거야. 그 자리를 가면. 그럴 것 같아. 언니가 아무리 착하게 얘기를 하고 막 남편분한테 난 내조 잘하는데요 라고 해도 이 기운에서 눌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럼 애들 잘 클까요? 크겠죠? 애기들 지금 안 넣어주셨는데 나이만 알려줘봐요. 12살. 많이 어리네. 그리고 15살. 15살? 근데 우리 아이들도 성향이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도 틀만 잡아주면 자기네들끼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성향 자체가. 근데 이제 둘째가 조금 마음이 되게 많이 여려. 근데 얘 크면 되게 약을 거야. 본인이 이런 경우 있죠. 경험을 뭔가 통해 슬픈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무슨 경험을 통해서 이 감정을 스스로 극복을 하면서 이게 성격적인 면으로 되게 좋게 발달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상처는 받았지만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 언니가 보기엔 어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열어요 많이. 열이지만 이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그냥 여리게 보일 뿐이지 그 여린 마음으로 뭔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즐거운 기분이 들거나 이런 거를 나중에 그 감정을 자기가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걱정이 안 되는데 얘는 좀 고지식해. 성향이 고지고대로인 것도 고집도 있고 그치만 이 아이를 지금 탈잡을 건 없어요. 엄마 뭐 때문에 힘들지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왔지 뭐 이렇게 탈잡을 건 없다라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위치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위치에 맞춰서 이제 행동만 잘 해주시면 별탈 없으실 것 같아요. 건강은 저희 다 괜찮나요? 저희가 지금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만 있는데 아버지 자체가 그냥 아버지를 느꼈을 때 지금 여기 소화기관, 위장기관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가스도 차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여 느낌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히 시켜드렸으면 좋겠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년생. 55년생. 그럼 내년에 이제 올해 9수 내년에 71세 되는 거잖아. 네. 71세 되시니까 3제가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자체가. 그래서 3제로 인해서 건강수도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지금 현 상태 몸이 아무래도 많이 쓰셨어.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속내가 건강한 편은 아니세요. 조금 소갈이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버지가 관리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파갖고 막 이렇게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못될까 이게 겁나시는 거잖아. 갑자기 어떻게 되진 않으셔.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대신 거기가 조금 남들보다 지금 안 좋다는 거. 제가 뭐 특별히 조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언니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추진은 하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진짜 생각 없이 무대뽀로 가지만 않으면 돼. 언니가 그래서 조심조심히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너무 조심조심히 너무 간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도 된다 이 소리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언니. 네. 오늘 같이 오신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